그런데 이때 다급한 외침에 눈을 돌리게 된 그곳엔 사력을 다해 무트로 나온 두 남자와 그들을 둘러싼 인파가 있었다. 인근에 있던 6번 카메라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 보는데 마지막 순간 힘을 보태준 이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 아니 얘가 들어가고 손을 나다 보니까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형이야 거기 왜 들어가?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아이부터 달래는데 그제야 긴장을 풀고 안도하는 남자. 조금 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어디 있었어요? 네? 아니 얘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깊어. 어? 굉장히 깊다고. 시간을 되돌려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복부에서 물맞이를 마치고 계곡물에 발을 담근 소년. 하지만 이내 발이 닿지 않는지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데 시끄러운 벚꽃의 주변 소음까지 누구도 소년이 빠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뒤늦게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하고 물에 뛰어든 소년의 아버지. 다행히 아이를 등에 업어 구하긴 했으나 본인 역시 물에 빠지고 마는데 자칫 두 사람 다 위험해질 수 있었던 순간 지켜보던 피서객이 던져준 튜브를 간신히 부여잡고 두 사람 모두 맞은편 물가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정말 천만다행. 형이 왜 그러네? 여기서 봐봐. 안 바꿨어? 좀 머리 띵하지? 없다고. 나는 이게 뛰어야 되는데 내가 수영을 못하잖아. 내가 수영만 발생을 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계곡 수영은 꼭 보호자와 함께. 조심하시길.